일상에서 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 이 공연을 통해서 에너지를 늦더위 속 가을을 기다리는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을에 맞는 전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기획을 했는데 가을 바람이 살짝 부르면 차 향기도 그립고 또 어디서 차 향기 나면 좀 마시고 싶은 생각도 나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만나지 않던 지인들도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 9월이 약간 차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빚은 다관에 은은한 차를 우려 마시면 가을이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도자부터 금속, 섬유 등 20여 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작품 하나 해야지 그러면 하나만 하지 않거든요.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장르에 있는 작가들이 이제 다 모였고 그래서 9월 말쯤 되면 날씨도 시원하고 그래서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아서 기획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들인데요. 다환을 빚거나 섬유 작업 등 저마다 차를 주제로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작품은 캔버스 위에 작업이 되고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이제 염색한 천들, 그다음에 실, 바늘 그런 것들을 이제 천의 어떤 색감을 어우러지게 이제 구성을 하면서 차의 어떤 이미지를 또는 차의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차의 정신처럼 좀 일상에서 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차의 그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을 기반으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주의 자연 재료인 흙을 이용해서 컬러감을 내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작품은 작품명이 제주 다환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약간 유머스럽게 너 어디까지 완? 하면은 제주 다환 이렇게 하면서 차 다자와 그 중국식 개환할 때 그 완을 써서 다완, 제주 다완이라고 작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레 빚은 다완에 차를 우리고 다정한 작품들의 눈길을 보내는 은은한 시간. 번잡한 여름을 보내고 다양한 향기 속 고즈넉한 가을을 맞이해보시면 좋겠네요. 탄생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수술이 더 좋은 방법 아니냐, 아기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고 수술을 사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또 사진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조금 더 두려움 없고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부담 없이 오셔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 사진전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역시 자연분만의 하나입니다. 자연분만과 자연주의 출산이 아주 이질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특별히 더 의학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이제 그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생각하면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또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순간이 정말로 수고한 만큼 얼마나 기쁠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 성취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명을 만나는 하나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다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용인들의 축제, 전국 무용제가 우리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1996년과 2005년에 이어 19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전국 단위 무용제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합니다. 제주 무용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도 열리고 있고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전국 무용제가 일반적인 무용제가 아니고요. 전국의 각 시도에서 치열한 예선들을 통해서 거기에 우승한 단체 안무자가 16개 서울을 제외한 16개 도시에서 이제 제주에서 경합을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합 중에서도 대통령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면서도 순수 예술인들의 큰 경연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용의 현재를 가늠해보고 스타급 신예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자리이기도 한 전국 무용제. 그야말로 열띤 경연과 뜨거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정말 멋진 공연, 우리 도립무용단에서 개막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23년에 대통령상을 한 단체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부단한 연습 끝에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무대는 보는 이들을 감동에 젖게 합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무용축제, 모처럼 제주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무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무용은 과거의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현대 무용은 시크한 추상적인 공상적인 무용을 만들어서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발레는 현대 사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각자가 가진 어떤 개성을 가지고 그 무용에 대해서 어떤 저런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구나. 이 공연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들고 가시고 열정이 살찌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무용부터 우리 곁에 다가온 가을을 느끼는 다향전. 이번 주말에도 풍성한 문화나들이 함께하세요.